제가 룩북을 또 가져왔는데 캐주얼하면서 시크한 룩인데 살짝 뭔가 힙하면서도 엄청 편안한 그런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들을 가져왔어요. 평소에는 좀 러블리한 옷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입은 이런 스타일들도 꽤 많이 입거든요. 조금 약간 도도한 느낌이 나는 그럴 때. 또 10대, 20대 분들을 위한 가격이 착한 아이들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오늘 제가 호캉스를 친구들이랑 왔는데 호캉스 온 김에 예쁜 데서 룩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럼 빨리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최근에 무네임이라는 곳을 인스타를 구경하다가 알게 됐는데 뭔가 캐주얼 시크 느낌? 사진 분위기도 되게 쿨한 톤의 그런 약간 잿빛 느낌? 그런 차가운 느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모델분이 입은 걸 봤을 때 엄청 많이 튀지 않으면서도 되게 독특하고 흔하지 않은 바지를 봤단 말이에요.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천대기를 덧대가지고 이어붙인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보다는 살짝 실제로 받았을 때 좀 밝은 느낌이긴 했는데 전 이거보다 살짝 더 어두워서 좀 더 무난한?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원하긴 했는데 패턴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바지만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의도 좀 어지러운 그런 무늬 티셔츠인데 여기에도 나름 괜찮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허리가 좀 넉넉히 맞고 힙이 딱 맞는 사이즈여가지고 바지 핏이 굉장히 몸매가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통 넓은 바지 중에 예쁜 핏이 은근 드물거든요. 근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특히 생지라서 저는 이 바지가 생지인지도 몰랐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빳빳한 생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지 바지에 대한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항상 막상 받아보면 핏이 예쁜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지는 핏도 정말 너무 최고예요. 밖에 트임도 있어서 살짝의 포인트도 주고 요 위에 입은 티셔츠도 무네임에서 같이 구매한 건데 바지 하나만 사기엔 아까워서 여기서 몇 가지를 더 구매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 티셔츠인데 요즘 약간 이런 신문지 같은 그런 디자인 옷들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리닝 같은 거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조거 팬츠, 블랙진 여러 가지 하의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패턴이 너무 강한 것만 아니면. 근데 저는 기장감이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살짝 이거보다 3cm 정도가 짧았으면 너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살짝 크롭이라기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으면 안에 넣어 입어야 되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선집에 가서 길이를 좀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귀찮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검정색 크롭티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이것도 약간 스퀘어 넥인데 완전 극 스퀘어 넥. 원래 보통은 스퀘어 넥이 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깨 라인 완전 여기서부터 크롭이 시작돼가지고 가슴골 바로 위 정도? 그런 여성의 라인을 살려주는 그런 넥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 이너를 입으면은 이너 끈 같은 게 있잖아요. 안에 이너를 어떤 거를 입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블랙 끈이 달린 그런 크롭탑이나 색감 있는 걸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워낙 많이 파이다 보니까 파이지 않은 그런 크롭탑이랑 같이 입으면 또 그거대로 좀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편해요. 되게 이것도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어깨 라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살짝 저 같은 어조비한테 좋아요. 어깨가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 아주 살짝. 원래 달라붙는 거 입으면 어깨가 더 작아 보이거든요. 바지를 찾다가 또 두 번째로 발견한 바지. 이것 또한 무네임 바지인데 이거는 핏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바지를 살 때 허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몸통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허리도 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헐렁헐렁하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제가 힙도 좁고 허리도 작고 그래서 바지를 잘못 사면 되게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꼭 수선을 맡기는데 제가 최근에는 또 살이 쪄서 그래도 잘 입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바지가 제가 엄청 말랐을 시절에 입었어도 딱 맞을 듯한 그런 사이즈예요. 허리가 23에서 24 입는 분들이면 아주 딱 맞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핀턱이 잡혀있어가지고 힙이 좀 널널하게 맞는데 그래서 몸매가 되게 좋아 보여요. 허리가 잡혀있고 힙이 띠용 하고 살짝 나온 느낌? 아주 미세하긴 한데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 줄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데님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체커보드 패턴의 추리닝. 요건 되게 재질이 반들반들하고 후들후들한 그런 추리닝 재질 아시잖아요.
이거는 블랙업 자체 제작 제품이더라고요. 살짝 발등에 걸쳐져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좀 있는, 바닥이 질질 끌진 않지만 약간 딱 힙한 기장감 아시죠? 이것도 위에 딱 깔끔한 검정색이나 베이직한 상의랑 같이 입으면은 포인트도 확실히 주고 멋들어지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안 입은 것 마냥 날아다닐 것 같아요, 이거 입으면은. 그냥 어디 놀러 갈 때 이거 하나 꼭 챙겨가면은 약간 편하면서도 좀 힙하게. 난 추리닝을 입었지만 이것 또한 멋져.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업에서 또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건 셔츠거든요. 물나염 같은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시원하고 또 요즘에 더 유행이긴 하잖아요. 소재까지 약간 흘러내리는 매끈매끈한 그런 소재예요. 패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핏도 전체적으로 오버핏인데 루즈핏 청바지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저는 얼마 전에 친구가 선물해준 바지를 같이 착용해줬는데 7부 데님이거든요. 약간 이게 바이커 쇼츠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같이 매치시켜줬어요. 여기에 부츠. 모델분이 입으신 착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또 반해가지고 이거 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착장이랑 비슷하게 부츠도 같이 매치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시크한 느낌이 나는 만큼 실버, 철 느낌이 나는 머리핀을 같이 구매해가지고 해줬거든요. 진짜 이것도 그냥 아무 룩에나 어울리고 좀 시크한 룩에 특히 더 어울리는 헤어 집게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룩을 다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은근 집에 많이 사두는 편인데 룩북 찍을 땐 항상 뭔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옷들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더 늦기 전에, 못 보여드리기 전에 가져왔거든요. 좀 편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으로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옷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뵐게요. 저는 지금 사실 밖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더 뭔가 굳은 것 같은데 또 영상 걱정이 되네요. 너무 경직돼 있을까봐. 그러면 정말로 다음에 뵐게요. 안녕.